네, 안녕하세요. 승유추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이고요. 저는 지금 초콜 제오콜로 잡고 서울로 왔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첫 번째 콜을 잡는 거는 영상으로는 안 담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좀 첫 번째 콜을 매일 똑같은 곳에서 잡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첫 번째 콜은 끝내놓고 이렇게 오프닝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5분이고요. 뭐 운행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뭐 제휴콜인데 3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예전 뭐 카카오 가격이라고 하면 5천원 정도 빠진 금액인데 5천원 정도면 전 만족해요. 운행하기 전에 이 전방에서 입은 좀 약간 진상의 삘이 있다고 해서 약간 걱정이긴 했는데 되게 친절하시던데 생각보다. 물론 제가 더 친절하게 응대했던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대 입구역 쪽이고요. 두 번째 콜도 좀 좋은 거 잡았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프로 단독 배정권 사용한 지 이제 한 50분 지났는데 첫 번째 콜이 바닥에 있는 콜을 잡은 거라서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아, 오늘도 이코노미가 있네요. 이코노미 속에서 한번 살아나가 봅시다. 네, 지금 프로 단독 배정권 시간 다 돼가지고 지금 다시 프로 하나 더 사용하고요. 이만한 콜들이 뭐 제휴가 지금 보이긴 하는데 뭐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오, 수원 프로 단독 배정권 사용했으니까 좋은 콜 잡아봐야겠죠.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저 지금 콜 하나 잡았고요. 이것도 뭐 제휴콜인데 푸단으로 들어왔길래 수지 신봉동으로 갑니다. 바로 고객님도 옆에 있어가지고 뭐 제휴콜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한테는 뭐 나름 연계 괜찮아요. 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만약에 들어가면 이제 제 지역 쪽에서만 좀 돌아야겠네요. 아, 여기구나. 바로 여기네. 아, 저기 계시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제휴만 타고 다니네. 두 번째 콜 끝냈고요. 운행 시간은 주차까지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바로 우만동 가는 거 2만원에 보이길래 그냥 잡았어요. 연계를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고객한테 전화를 또 해야겠죠?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얼마냐고요? 제가 지금 2만원에 잡았는데 아, 진상필인데 아, 일단 모르겠습니다. 연계 바로 하기 잡았는데 오늘은 그냥 제휴판이네요. 저 이코노미 피하려다가 제휴만 타고 있네요. 아, 여기도 근데 콜이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여긴 주말에 오면 좋을 것 같네요. 뭔가 느낌. 아, 제발 진상만 아니길 바랍니다. 아우, 예. 킥보드 유용합니다, 여러분. 항상 앞에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저 근데 오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헬멧을 안 쓰고 나왔어요. 와, 미쳤나봐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댄데? 어디에 있냐고. 여기야? 야, 여기 거긴데. 고객님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옷을 잡았거든요? 네. 아는 거야, 지금도. 아. 이게 좀 외져 있어가지고. 뭐야? 어, 선생님, 말이 그냥. 네. 아, 선생님, 그냥 저기 외지니까 이거 어떻게 드시면 안 되냐? 네. 아,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게 아니라. 네. 너 2만 원에 오냐고. 어, 제가 뭐가 되죠? 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네, 지금 세 번째 골 끝냈고요. 운행 시간 주차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 출소.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야, 저 이런 날 처음이에요. 제유. 아, 로지 가야겠다. 뭐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연기하는 게 낫죠. 어차피 이제 점수는 신경 안 쓰기로 했고요. 저는 이제 블루기사 수위추입니다. 운행 시간이 11분에 2만 원이면 나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쁘지 않은데. 오늘 제일 콜들이 왜 그러죠? 금액들이 다 나쁘지 않았어요. 원주가 하는 게 4만원이라고. 어이가 없네. 근데 지금 시각 10시 58분이고요. 핸드폰 꺼질 뻔했네. 와, 3%밖에 없었어요, 저 지금. 일단 여기서 저는 단독배정권을 사용하고요. 일단 1차 목표인 담배를 만들었네요. 내 코를 타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운행시간 15분도 안 걸렸어요. 주차까지. 제휴콜이지만 제휴콜 나쁘지 않네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상해역? 아, 오늘은 일매출은 무난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소지구 15,000원? 사라지겠지? 야, 1%밖에 안 남았다고? 왜 이래, 이거. 고장났나? 너무 멀어. 아, 어딘데. 보지도 않고 사라졌다, 방금 콜. 아, 씨. 너무했다, 이거. 어딘데, 여기가? 키로는데 너무 빡세긴 하는데. 아, 이게 겨울이 되니까 배터리가 순삭으로 달아지네요. 초인도 안 가고 가볼까 한번.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네, 콜을 잡았는데 고객님한테 전화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뼈저꾼. 자, 그럼 다른 데를 한번 볼까? 여긴 어딘데? 인계동은 너무 멀어. 인계동은 좀 빡세서 안 돼. 안 돼. 이거 봤어야 되는데.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처인구 가는 거 26,000원짜리 잡았는데 아직 시간대가 나쁘지 않잖아요. 뭐 가서 뭐 최악이면 지하철 타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연결하기 위해서 일단 잡았고요. 여기서 거리가 좀 있어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서
일단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객한테. 혹시, 아, 네, 안녕하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다섯 번째 콜 끝냈고요. 운행 시간 주차까지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25분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제 멀리 너무 안 가고 좀 근처에서 가고 싶은데 지금 보이는 콜들이 금천구 독산동 51번이 32,000원. 뭔가 금액이 애매해요. 여기는 뭔가 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 가야 되나? 아, 한 38,000원 정도면 잡겠는데, 아, 32,000원 뭔가 애매하네요, 가격이. 열어. 아, 일단은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용인 시청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동백으로 아예 그냥 킥보드 타고 빠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딨어다. 동백역으로 가는 게 나을까? 어렵네요. 동백역으로 갈 것인지 시청으로 빠질 것인지. 근데 동백역으로 가기엔 좀 나름 좀 빡센데 여기. 일단 연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살아나가야죠. 또 여기서도 확실히 헬멧이 지금 없으니까 편하긴 하는데요. 아, 근데 진짜 헬멧 쓰고 다녀야 돼요. 뭔가 불안하네요. 헬멧 맨날 쓰다가 오늘 깜빡하고 안 가지고 나왔는데. 아, 콜이 없네. 아, 그냥 독산 갔었어야 되나? 잡고. 아, 뭐 시간대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동백역 쪽으로 그냥 이동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또 취약기 상황에서는 또 라이딩해서 가야 되니까 지하철 탈까? 저는 지금 강남대역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좀 콜을 좀 기다려 보다가 없으면은 기흥 쪽으로 빠져야겠네요. 아, 12시가 다 돼가니까 날씨가 진짜 부쩍 추워졌네요. 손이 너무 시려워요, 라이딩 하는데. 어디 좀 앉아서 홀 좀 보면서 없으면은 뭐 라이딩해서 좀 가야겠죠. 한 콜만 더 타면은 일단은 목표 금액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춥다. 단독 배정 시간이 3초, 2초, 1초 끝났으니까 저는 하나 더 사용하겠습니다. 영덕으로 가야 되나? 네, 지금 시각 12시 5분이고요. 아직 강남대 쪽에서 쉬면서 이렇게 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콜이 없네요. 아까 그냥 32,000원짜리 금천구 가는 거 잡았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연계가 또 안 되네요. 한 콜만 더 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쉽지 않네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오늘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팔 타고 가는 거 맞으세요? 팔 타고 가는 거 맞으세요? 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도 저한테 되게 굉장히 좋은 콜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왔고요. 뭐 운행 시간 주차까지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저는 단독 배정권을 하나 사용하고요. 집에 가는 코리나 아니면 동탄 쪽? 아, 저 인구는 못 가겠다. 미안한데 이제 집 방향 쪽이거나 아니면은 동탄 쪽이라면 코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나쁘지 않은데 오늘. 오랜만인데요, 이 시간에 이 정도 목표 달성한 거. 물론 제휴판이었지만 제휴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지금 이제 금곡동 가는 거 하나만 나오면 좋겠는데. 자, 이제 10쪽으로 라이딩 해볼까요? 그냥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배정되었습니다. 오케이.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뭐야, 지금 동탄 가는 거 잡았거든요. 뭔데? 뭔데 도대체? 잡았는데 취소하네요? 분명히 제휴콜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제휴콜로 넘어갔지? 방금 같은 콜 뭐죠? 제휴콜이 분명 아니었는데 제휴로 넘어가네요. 제휴로 넘어가고 바로 취소가 되네요. 어이가 없네. 아, 딱 그거까지 하고 딱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뜻대로 안 되네요. 어차피 목표 금액도 채웠으니까 슬슬 집으로 가야겠네요. 욕심 안 부려야죠. 어차피 화요일 날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 푹 쉬다가 나온 뭐 감을 찾는 날이기도 하니까 더 이상 무리 안 하겠습니다. 왕포였네. 왕포면 갈만 했는데. 네, 지금 금곡동 가는 콜 하나 잡았고요. 고객님하고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전화했더니 고객님이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해서 일단은 잡았는데, 아, 근데 고객님이 좀 많이 취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일단 이게 마지막 콜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운행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2시 전에는 복귀하는 게 제 목표니까요. 가보실까요 이제?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지금 도착했는데 고객님 어디 계신 거죠?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몇 번째 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7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뭐 편집하다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7번째 콜 끝냈고요. 운행시간 주차까지 한 20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시 34분이고요. 이제 집에 가야죠. 제가 이제 여기서 집에 가면 아마도 2시 전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금액도 달성했고 담배도 오늘 생겼고 저는 이 시간에 딱 들어가는 게,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지금 제휴로
판교 쪽 가는 거 25,000원짜리 보이긴 하는데요. 안 갑니다.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저. 와, 오늘 사실 걱정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재료가 저를 살렸네요, 생각해보면. 네, 일단은 이제 집으로 복귀할 거고요. 지금 아무리 좋은 코를 떠도 저희 동네에 가는 거 아니면 잡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추우니까 더 이상 운행을 못 하겠어요. 집에 갈래요, 전. 가보실까요? 지금 시각 1시 48분이고요. 저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총 7콜 탔고요. 금액은 164,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 떼고 제휴 수수료 떼면 제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27,0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진짜 오늘이 가장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2시 전에 집에 들어가고 목표 금액 채우고 담배도 만들고. 저는 딱 이 정도 금액 벌고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코노미 타지 말라면서 너는 왜 제휴콜을 타냐, 제휴콜 똥콜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휴 안 타는 게 맞는데 저는 거의 카운풀이잖아요. 이코노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시간 운행하는데 2만원짜리가 올라오는데 그게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40분, 50분 운행하는데 17,000원 아니면 뭐 19,000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건 솔직히 제휴콜도 이렇게 잘 안 올라오지 않나요? 뭐 가끔씩 뭐 전방이 실수이거나 아니면 GPS 오류로 올라오는 경우도 봤는데, 제가 말하는 이코노미는 그런 거 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리 얼마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니까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고요. 뭐 대리 좀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타겠죠, 그런 거. 근데 카운풀은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휴콜을 타지 않으면 연계 자체가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바닥에 깔려있는 콜들이 다 이코노미 요금이거든요. 뭐 운 좋으면 아닌 거 잡아서 연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힘들어요, 이제 진짜. 뭐 오늘 제휴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매출을 채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탔던 제휴들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30분 운행해서 3만원, 35분 운행해서 3만원, 그리고 15분 운행해서 2만원, 또 15분 운행해서 2만원. 제가 오늘 탔던 제휴들은 웬만한 지금 카카오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코노미 기준에서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저는 카운풀이니까 오늘처럼 계속 탈 생각이고요. 뭐 이번 달까지는 카운풀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제 매출이 10월달하고 비교해서 제가 오늘처럼 했는데도 매출이 많이 좀 차이가 나면 로지 12월 달부터 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기대 안 하고 나왔었는데 꼭 기대를 안 하면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고요. 어차피 저는 또 카카오 포인트를 받아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3만원, 4만원 밖에 안 받더라고요. 뭐 진짜 잘 타시는 분들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점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처럼 타면서 뭐 하루에 일매출 10만원이면 12만원, 13만원 이렇게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도 오늘 롱베딩을 입었거든요. 생각보다 따뜻한데. 네, 이제 저는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열심히 해볼게요.